있는데 기분 좋게 출근하시죠, 본부장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아닌 척, 좋은 척, 웃는 척. 우리는 언제나 진심으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구원 역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늘 웃음이 가득한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사랑 역의 윤유나입니다. 이 웃음이 촬영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화 역의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인기 많아? 유서? 아니야. 진짜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구원 역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구원은 가식적인 미소를 되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캐릭터인데요. 또 항공과 호텔 그리고 유통을 다 거느리고 있는 킹그룹에서 이제 상속 전쟁에 내던져진 인물입니다. 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이제 연애 감각이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또 진짜 웃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해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밝고 유쾌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그리고 드라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예요. 아름답게 헤르메스! 헤르메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천사랑 역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굉장히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호텔리어이고요.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킹호텔에서 일하게 되면서 2년간 우수사원, 친절사원으로 뽑힐 만큼 굉장히 능력도 있고 사명감도 높은 그런 아주 명랑한 캐릭터입니다.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당찬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웃음이 예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내가 할게. 다들 착해서 그래.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편할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오평화 역을 맡게 된 배우 고원입니다. 평화는 사랑이와 다으리의 절친한 친구이자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승무원으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정직하게 일만 해서 승진은 못하고 네, 그런 서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여우가 되고 싶은 곰 같은 그런 네, 친구입니다.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는 걸크러쉬 했고요. 친구 셋의 관계 중에서 다으리가 엄마 같은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평화는 아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평화의 단단한 매력이 마음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완전 살살 녹는다. 자롱아,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야, 니들도 애 낳아봐라. 엄마는 기대하단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강다을 역을 맡게 된 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찐친, 삼총사 3명인 사랑이랑 평화. 이 든든한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결혼을 한 인생 선배이자 또 직장인 면세점 브랜드에서는 또 팀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일도 우정도 좀 멋지게 즐기면서 하는 또 친구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 그 삼총사 3명의 네, 그 친구들의 케미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 한번 재밌게 연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들어. 내가 인턴만 다섯 번째야. 근데 너 이런 식이면 정직원? 아니? 계약직도 힘들어.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차려. 내 인턴 노상식! 안녕하십니까.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노상식 역할을 맡은 배우 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인공 구원의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비서 역할이고요. 네. 상식이란 친구는 기본적으로 아니, 착하고 제가 힘이서 옆에 지켜주죠. 그리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르고 아이고, 생활력이 좀 강한 친구인데요. 네. 가끔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약간 탈이 있는 그런 순수한 친구인 것 같아요. 뭐 현실에서 약간 이런 친구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가 노상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다치십니다. 쉬고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이로운 역을 맡은 배우 김재원입니다. 킹항공사의 신입 남자 승무원으로 직속 선배인 평화 선배를 좋아하는 그런 후배고요. 그래서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연하남 재질의 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 로맨스 코미디보다는 뭔가 그 각각의 인물마다의 깊고 흥미로운 서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직접 멋있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출연자분들과의 합이 정말 잘 맞았고 이렇게 읽으면서도 재미있었던 거 보니까 촬영하면 분명히 더 즐겁고 유쾌한 드라마와 될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텍스트로만 봤었던 이 대본 속의 인물들을 또 실제로 직접 말하는 걸로 들어보다 보니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좀 더 생동감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잘 그려지는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네. 진짜 대본만큼 대본 리딩도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캐릭터 자체가, 인물 자체가 저 생동감 있게 좀, 좀 살아난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설레기도 하지만 좀 긴장감이 가장 큰 자리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긴장감보다는 좀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그런지 배우분들도 호흡도 좋고 해서 앞으로의 촬영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세 명이서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리딩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아무래도 톡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시콜콜 매번 이렇게 연락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마다 술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 과음은 아니지만 그냥 맥주 한잔 정도? 아, 리딩을 좀 많이 맞춰봤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준호와 이렇게 준호 씨와 좀 친하게 지내는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그런 편안함이 예, 저 방송에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 JTBC 드라마 킹더랜드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킹더랜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리딩을 해보니까는 출발이 일단 시작이 너무 좋아서 저도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TV 앞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TBC 채널 고정! JTBC 드라마 킹더랜드 본방사수 화이팅!